자. 뭐야, 갤러리야 뭐야? 뭔데 뭔데? 들어가면서부터 나 기가 확 죽더라고. 우와. 아 예쁘네. 야 여기 고급지다 고급지다. 어우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? 들어가면서 힐링이 되는 거죠. 야 너무 좋다. 어 왜 이렇게 넓어요 이게? 여기도 한번. 야 문이 한 여섯 개 정도는 돼야지 신발장. 와. 야. 이거 되게 넓. 그림도 보시면은 어떤 그림을 그리든지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. 맞아 맞아. 조명이 또 전구색으로 또. 아 그거 저기에 또 포인트 조명이 있어서 저기 그렇죠. 액자를 쫙 붙이니까 약간 갤러리 카페 같은 느낌이 입구부터 드네요. 그림 이쁘다. 진짜 고급지다. 아니 근데 잠깐만. 오. 저 그림 두고 가는 거예요? 아 근데 저 비슷한 거 사면 되지. 에이 그러면 저 느낌 안 나지. 상황 보자고요. 나래 씨 상황 봐요. 그래가지고 모델하우스 잘못 보고 막 헛발을 만들어가지고. 그럼. 모델하우스 보고 우리 집 왔는데 다른 집이야. 와 여기도 같은 톤으로 이렇게 맞춰놨네요. 여기도 같은 톤으로 돼 있고. 네. 오. 벽지였네요? 이 그냥 벽지가 아니라 이 페인트 칠을 직접 한 듯한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벽지를 한 거고요. 이거 이게 뭐 스피커? 어? 스피커가 벽에 내장돼 있는 거예요? 뭐야 이거? 웨이브 스피커. 설마? 스피커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환풍기예요. 아 이게 환풍기예요? 예, 이게 환풍기인데 환풍기라고요? 아 벽이 있어요. 이 색깔하고 맞추기 위해서 주인분이 직접 여기서 페인트 칠을 한 거죠.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저게 벽지잖아요. 네. 저 컬러를 똑같이 페인트를 맞춰서 저거를 하기 위한 노력. 시간과 노력은 그쵸. 굉장히 커요. 이거 하나지만. 그럼 본격적으로 집을 소개하기 전에 이 집의 이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집주인 아내분은 직접 프랑스에서 실내 건축을 공부하신 디자이너분이세요. 곳곳에 프랑스 감성이 녹여져 있고요. 그래서 이 집의 이름을 이름은? 샤도 행당. 야, 오브제를 굉장히 잘 쓰네요. 여기 너무 프로다. 이 집이다. 이 집이야.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저는 약간 뭔가 구조 이런 거 바꾸길 줄 알았는데 집을 잘 꾸며 놓으신 거야. 너무 잘 꾸며 놨어요. 도넛츠 드실래요? 주 때문에 마드마셔? 눈빛이 너무 지금.